Well, that speaker is actually me. 나다 나다 집색야.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to expedite my recovery?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까요? 민우 언제 공지 쓰면 폭동 난단 말이에요. But your body needs to relax. Sure. 좀 빨리 쳐. 안칠 거야. 너 A V 배우야. <목소리> 자, 내가 나기 여러분들. 자 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예요. 자 사관학교 영어. 국어를 먼저 리뷰를 해드렸죠. 자 반이 응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댓글에 뭐라 달렸냐면형 영어가 더 어려웠어. 영어 좀 해줘. 딱 말씀드릴게요. 수능 영어 절대 평가잖아. 난이도가 달라. 사관학교 국어 그냥 어물쩡 그냥 발한번 한번 당겨가지고 체험해볼까어 이거 뜨겁다. 딱 참고 여러분들 이제 영어 시험 딱 되는데 오 그냥 아 그냥 불 타고 나오는 느낌. 많이 좀 힘들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문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끝까지 못 읽고. <laughs> 바로 부셔버린다는 감성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사관학교 영어 어땠는지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게 진짜 특이해요. 앞에 45 문제 중에 17 문제가 듣기 평가예요. 딱 말씀드릴게요. 영어 듣기 테스트가 아니라 자 청력 테스트에요 민민민 누가 하는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Hi, hello. Do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in the building?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민민민 누가 한 말만 알아 먹으면 돼요. 말이 굉장히 천천히 느려요. 교장선생님 후나 말씀보다 느린 감성 청력 테스트야. 들린지안들린지 들린지. 남성분들 두 번째 테스트 언제 하냐? 신검 때. 군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듣기 평가가 아니라 대화문이 나와버려. 어떤 감성이 진짜 볼게요? Based on the following dialogue, which one is true? 토익이나 탭스이런데서 찾아보기 힘든 대화문을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버린 감성. 존과 에이미에 대한데요.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아예 미안해. Uh, but I'm looking for the conference room 아, 회의실 좀 찾고 있거든요 아, Do you know where it is? 어딘지 알아? Yes, it's down the hall to your right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 꺾어버려 Are you here for the annual military leadership seminar? 가짜사나이2 시즌2에 지원했니? I am! 그럼! Are you here for the a s w e l l 너도 그래? I heard a special guest speaker from the U.S. Navy Command was invited to talk about the future m i l i t a r y exercise 무사트 특별 과정을 위해서 이근대일을 초청했어 Well, that speaker is actually me 나다이 딥 그러분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쉬워요 사관학교의 첫 스타트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드립도 약간 칠 정도로 그 정도로 쉬웠다라는 거예요 정답 5번 아니겠습니까? AIM is the guest speaker from the US Navy Command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대화문 문제가 여러분 나와있는데 일단 두 문제를 통해서 사관학교 초반 문제가 얼마나 이제 산뜻하게 시작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ased on your x-ray result 야 x-ray 찍어봤는데 Your lower back pain is due to the muscle strain It's not a disc problem 야 디스크는 아닌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근육통이야 Does that mean I can go back to work by next week? 다음 주에 트위치 방송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 근데 I recommend you take some days off to relax. 그냥 휴방하는 거 어때?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to expedite my recovery? 어떻게 회복할 순 없을까요? <laughs> 민원 언제 공지 쓰면 폭동 난단 말이에요. 나 방송해야 돼요. But your body needs to relax. Sure. 총 빨리 쳐. 안칠 거야. 너 AV 배우야. 오케이. Okay. 4번 I will try to get some time. 그렇죠, 휴방하겠다. 네, 정답 4번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듣기가 여러분들 한 25분 빠져, 전체 70분이니까 45분이잖아. 28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70분 안에 45문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70분 안에 초반 1번부터 6번까지 빨리 달려줘야 돼, 쉬운 거. 이렇게 읽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빨리 달려줘야 됐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3번, 4번 같은 거 여러분들 빈칸 넣기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신 시험에 이런 유형 있을 법도 한데요. 이런 유형의 원초격인 바로 제외 고재 제외 고급 시험에 딱 17번이나 18번. 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7번 8번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중요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거 사관학교 필자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알면 돼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늘 관건이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거잖아 t h a t 그렇죠 f a s t h a t 너무 중요해 45문제 를려면 70분 안에 풀어야 돼 빠르게 풀려면 다못 읽어 저걸 다 읽고 사관학교 100점 맞았다? 그냥 이근대위 하셔야 돼요 부분 부분만 읽고 빠르게 주장을 파악하고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된다면 그 표식! 주장을 고를 수 있는 표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Thus, it behooves. 뭐말 e 필요가 있어. The general public a s consumers. 소비자로서 일만대주이 to understand that irrigation water and water conservation are extremely important. 자, 관계 용수가 물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정답 3번 아니겠습니까? 대중은 농업용수와 물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Thus, thus. This. 너무 중요했다 그 표식 절대 잊지 않는다는 감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능 문제 사실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옛 수능 감성 but as a result of confronting these issues and resolving them our relationship has become stronger and we have mature individually and as a couple.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고 나서 더 배우는 것도 많고 더 즐거워진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보겠습니까 After the rain comes the sun. 아니 나두 번하고 10번도 똑같아. 핵심 내용.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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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어떻게 이렇게 문제마다 여러분 설명할 코드 가딱 있나? 예시 나오죠. 예시 앞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 뒤에 건안 읽어 줘야 돼.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남아돈다 하시는 분들 은 읽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없잖아. 그럼 예시까지 읽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자, 10번 같은 경우 똑같아요. 첫 문장 읽어 볼까요? Some contact or acquaintance between a pair of people.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컨택트가 이젠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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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이런 단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 걸어줘야 돼 구조 자체가 쭉 이어서 들어가는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것도 끊어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5문제 지금 70분 안에 거의 다못 풀어요 빠르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11번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회의주의가, 도움 돼, 회의주의가 도움 돼 회의주의가 도움 돼 회의주의가 도움 돼 회의주의 해버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중심내야 1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중간에 표식도 있어요 nevertheless Nevertheless. 앞에서 말한 내용은 바뀌어버려요. 뒤에서 역점 연결해서 나와주면서 중요한 내용 때려준단 말이야. 정답 선지하고, Nevertheless 있는 뒤에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는 걸네가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 중요하다고 라 아는 느낌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빠르게 갑시다. 14번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제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가르치시죠? 이 글을 읽고, 너가 한번 제목을 달아봐. 어떻게 달아? KBS야? 중화일보에서 나왔어요? 제목을 우린 달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논술로 대학 같이. 맞잖아. 14번 같이 어려운 문장들은 선지 소거법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시간 이미 굉장히 많이 낭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싶어요. 문장 길이는 이렇게 길지 않지만 이번에 찍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장들은 뭐다 좀 소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 불일치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이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5번부터 읽는 정량이 나쁘지 않거든. 왜냐면1번 2번 3번의 배치할 확률보다 5번 4번의 배치할 확률 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꼬랑지 알아가지고 2번에도 답 넣기도 하더라. 근데 나는 수능장 가잖아. 나는 5번부터 읽겠어.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홀수 짝수형 구분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5번부터 읽을 것 같아요. 5번부터 쓸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한 이 감성. 아 이거 다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1780년 6월하면 이거 찾아가면 돼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17번 같은 경우도 또예 수능 감성 지칭 대상 이거 있잖아. 예 수능 엄마하고 이모. 아니면, 나하고, 내 친구. 이런 식으로 약간 성별 같은 사람 엮어가지고, 이거 예전까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는 감성이잖아. 자, 18번 볼게요. 18번. 어법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 난이도가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답 이거 3번입니다. 전치사 2하고 여러분 투구정사 2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안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to having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20번 같은 경우도 이게 어법이야. 어법이 지금 4문제가 나와서 사관학교. 이거 미쳤어요. 수능장에서는 푼 문제인데 문제를 뿔려. 왜냐면 앞에 듣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독해 문제를 2배씩 뿔려가지고 채워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개극혐이지 않나 싶어요. 어법이 무려 네 개예요. 무려 네 개.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인데, 어법처럼네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 인간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 같은 게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요구한다고 반박하는 거, 계속 반대개념적으로 이제 커야 되는데, 잘못 지문 약간 엇갈리면 못 풀잖아. 지문에 대한 그 맥락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어휘의 약간 핵심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6번에 30번. 이제 빈칸인데, 여러분 빈칸 넣을 때좀 어떤 감성이시냐면, 빈칸 먼저 읽는 것까진 아는데, 지문이 쭉 가요. 어, 뭔 개소리지? 아, 다음 문장좀 이해 되겠지. 다음 바로 가. 어? 구문이 되게 어렵네. 그 이해 못해. 그 다음 문한테어 어휘가 너무 이해 못해. 세개 연속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읽고 있어. 네 번째 문장이건데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빈칸에서 뭘 물어봤지? 이런 식으로 혼자 개털립을 뭔가 만드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뭐냐 자결을 해. 요 아! 명확하게 빈칸에서 요구하는 문장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정보 찾기로 여러분 목표를 확실하게 세고 우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문장하고 단어에 찍겨버린다는이 감성이죠. 이러시면 안 돼요 빈칸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이 prestige and enhance the authority of individual. 이 그룹이라는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권위를 어떻게 올리냐인데, 뒤쪽에 뭐라나 있죠, 여러분들? status, status. 그니까, 러첫 문장인 거는 좀다 읽어줘야 돼. 답 나올 때까지. 이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위를 계속 정당화 해야 된다는 건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일 때는 계속 읽어주는데, 뒤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으면 바로 닫지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감성한 두세 번 이상 똑같은 말 한다는 생각 들면은 선지 한번 봐주는 게 맞아. 왜 시간이 없잖아. 27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한 이쯤에 있어요. 뒤에 문부 먼저 져 있겠는데 답안 나온 그냥 첫 번째부터 읽어야 돼. 까고 보니까 첫 번째부터 똑같은 얘기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와리가리 엄청 진해서 랜덤 시프트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빈칸 읽는 여러분들 구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텝스라든가 이런 빈칸 문제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뭐 적용될 수 있는 소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뭘 찾아야 되는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 그런 모르는 문장 나와도 아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 목적성이 없으면 그냥 아 오줌 싸고 싶다라는 거죠. 빈칸이 무려 다섯 개였어요. 네, 빈칸 마지막 문제. 중간에 있잖아. 그럼 어디부터? 뒤부터 나는 읽어줄 것 같아요. 뒤에 답이 나와요. 근데 봐봐, b 칸 n n will be avoided. 빈칸이 뭐라고 버려진다고. 뒤에 볼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a b a n d o n d 포기하다. 이거 소름 돋아야 된다니까 진짜 현장에서 소름 돋고 바로 째야 돼. 요즘은 여러분 빈칸보다도 순서가 더 극혐이에요. 이 순서가 사람 참 골머리 때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요거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애들 보통 순서 풀때 진짜 이거 너무 빨리 읽어, 이거. 이거 제대로 읽어야 이게 들어가거든. 이걸 그냥 날려 읽어, 이두 문장인가 한 문장. The dentist. 근데 더 해서 여러분 쫄지 마. 더 같은 경우가 앞에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지과 의사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줌 싸지 마. As t h y 오케이. Okay. t h y 가 여기 두번 나왔잖아. 지금 B나 C로 여러분들 거의 올리, 옮겼을 거야. 지칭어 있으면 되게 지려버리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를 싸닥션 때는게 여러분들 32번입니다 32번이 아마 꽤 틀리지 않았을까 전 생각이 들어요 나름 어렵진 않았지만 꽤 틀렸어요 왜냐면 the subjects 어 뭐라고 했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체들일 수도 있어요 피실험자들 those yeah those was mine 야 그럼 bc 중에 하나 찾아볼까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도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보는 순간, 아, 설마, A 이 요거 하나인데, 요거겠어. 아, 요거. 아, 1번은 아니겠지. 이게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 자기가 무슨 코난으로, 그날 추리 사건은 다 텄냐, 아주. 아, 1번은 아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답이야. <laughs> 어. 수능날도 이럴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끝까지 먹고라. 자기 자신을 계속 의심할 거야 너는. 계속 B 나 C로 갈 거야 너 진짜. 어 A가 답이었어. 뭐. 33선 이거 주어진 무장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어김없이 접속하거나 지시어가 엄청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들 포인트만 짚을게요 핵심 포인트. However, however 너무 중요하다. 반전 시키는 느낌들. 비슷한 맥락으로 따로 However 하면서 접어줄 거야. 요거 하면서 여기 내가만 세모. <laughs> 계속 쇠로 세모, 세모를 치다못해 여기 HO하고 ER만 남고 웨버버가 지워지는 이 감성 근데 그거하고 해석 안된 말장 도루묵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인데 이것도 수능 날한 문제인데 이게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명확하게 될때 아예 딴소리가 많아 진짜 모의평가에서 어렵게 내면은 똑같은 주제에 다른 소재로 약간 꺾거든 담배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호흡하는데 피해도 줍니다 담배를 피고 나서 약간 식욕이 떨어진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살짝 비서 나는 어, 중간에 약간 똑같은 주제 근데 소재만 약간 비껴나가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민민민우가 좋다. 민민민우 잘생겼다. 민민민우 어 뭐냐 옷옷 옷, 뭐냐 뭐냐 미미미... 민민 아 드립 생각한다. 요양문. 나는 참이 문제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고,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포인트 뭐다? 여기 먼저 읽고 들어간다. 하나씩 넣어봐. 약간 빠르게. 한 0.5초. 빡빡빡 넣어. 보자마자 내가 봤을 때, 오버컴하고 익스피어는 찍겠다. 이건 되게 쉽게 나왔어, 37번. 근데 뭐겠습니까? 앞부분에 문제가 너무 길었던 게 굉장히 좀큰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걸 어떻게 7 0분안에다 푸냐, 인간적으로. 야, 그리고, 장문이, 하나, 둘, 셋. 이거 언제다, 이거! 주제라든가 이런 거 찾는 데는 괜찮긴 해요. 왜냐면 계속 언급을 많이 해주니까. 2011년도만 하더라도 수능 지문의 길이가 짧았어요. 근데 문제의 오답률 보면 굉장히 높아. 왜냐면, 짧은 지문 안에 주제가 선명하게 안 드러나. 계속 툭툭툭 하고, 휙! 빠져버리니까, 아, 뭐지? 뭐지? 오케이. 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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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끝!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사람을 이제 때리고 싶게 만들었다는 거. 나쁘지 않지만 양은 많았다. 여기서 굉장히 날라다닐 거야. 허, 허. 이러면서 굉장히 날아다닐 수 밖에 없는 감성. 총평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짜증났다가 맞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끝까지 풀 수가 없다, 없었다. 70분 안에 달리기가. 초반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초반 내 구간이 너무 빡셌어. 어법을 빨리 풀다가 어휘가 이제 극악이었고빈 칸에서 한 문제 정도 순서하고 삽입 구간. 굉장히 빡! 각하게 읽어낸 구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독회로 거의 일관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재빨리 살려가지고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답을 좀 정확하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스트리머 민민민우의 규칙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7번 행동 콘텐츠 유저 엄지. 형 치킨 뼈는 왜안 먹어? 눈은 왜안 먹어? 형왜 폴가이즈 안 해? 롤은 왜안 해? 중독서실 언제? 형 육수는 언제? 하지 마! 8번. 고민과 사연 채팅에 치지 않고 카페에 올리기. 슝! 아니, 형, 나 지금 영어 2등급인데, 수능까지 공부하면 1등급 될수 있을까? 하지마! 카페에 서 제발! 9번. 현재 콘텐츠와 관련 없는 말 근지. 고민과 사연 중. 형, 머리는 왜 그래? 머리 언제 감을 거야? 형, 립클로 즈좀 발라. 하지마. 이게 됐지? 우 자정작용 잘 해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콘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